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규 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 이제 로마를 마무리하는 로마 문화와 크리스트교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 제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공화정 초기 말기. 이 귀족 중심의 공화정이 평민의 참여 증가로, 평민권의 성장으로 어떻게 평민 중심의 공화정으로 발전해 나가는가라는 그 공화정 초기, 그 포에니 전쟁 이후에 공화정이 위기에 빠지는 자영농의 몰락, 라티푼디움의 유행, 공화정 말기, 그리고 로마 제정을 또 초기랑 말기로 나누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말이 좀 꼬였죠. 제가 계속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이 좀 꼬였네요. 자, 이 제정도 초기랑 말기로 구분을 합니다. 제정 초기, 이 공화정의 문을 닫고 사실상 황제로 군림하며 제정을 열었던 옥타비아누스 하면 뭘 생각해야 됩니까? 그쵸. 자기 스스로를 제1시민 프린캡스라 불렀고, 원로원은 그를 존엄한자 아우구스투스라 불렀다. 그리고 아들이 혈육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을 후계자로 삼는 전통을 물려주었고, 그 전통대로 오현제 시대 로마의 팍스로마나 전성기가 되면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다. 하지만 오현제의 마지막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망나니 아들 코모도스에게 황제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 코모도스가 군인에게 암살당한 이후에 로마는 제정 말기로 들어오고, 끊임없는 군인들이 황제를 하기 위한 끊임없는 혼란의 시대, 군인왕제 혼란기가 찾아왔고요. 그 이후에 제정의 위기. 이 제정의 위기에서는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갈등도 중요하지만 로마의 경제 체제가 변한 게 중요했죠. 더 이상 정복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속주가 늘지 않고 노예 공급이 줄면서 노예 노동에 기반한 라티푼디움이 쇠퇴하게 되고, 토지 예속된 부자 이원 소작농인 콜로누스에 기반한 콜로나투스가 유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 망해가는 로마를 살리기 위한 세 명의 남자, 비콘테 라인, 디오클레티안스, 전제군주제 도입, 제국의 4분할 통치, 분열된 게 아닙니다. 행정적 구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크리스트교 탄압,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밀라노 칙령으로 크리스트교를 공인했고요. 국교화된 건 아닙니다. 니케아 공의에서 이 정통과 이단 논쟁, 아타나시우스 8을 정통으로 인정했다. 그리고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천도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크리스트교를 국교화했다. 하지만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결국 로마는 서로마랑 동로마로 분열되었고, 서로마는 476년 게르만 용병 오도아케르에게,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1000년 이상을 더 유지되다가 오스만 제국의 메헤메트 2세에게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되며 무너졌다. 라는 거에서 우리가 이 로마를 공화정 초기 말기, 제정 초기 말기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구분하고, 인물은 옥타비아누스, 디오클레티아누스, 콘스탄티누스, 테오도시우스로 확실하게 구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로마 문화를 볼 건데요. 자, 그리스 문화의 특징이 인간 중심의 합리적인 문화였고, 헬레니즘은 세계 시민주의와 개인주의, 그리고 관능적, 격정적, 사실적인 미술품이었다면은, 로마는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용적, 실제적. 그러니까 로마 문화는 좀 미술적인 아름다움은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되게 실용적인 사람이야. 되게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문화가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문화의 특징은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그리스랑 헬레니즘 문화를 토대로 해서요, 그 위에 탐미적인 미술적인 그런 것보다는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법률, 토목, 건축 같은 이 국가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 실용적인 문화가 로마의 주특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부터 보시면, 원래 이제 관습법,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관습법이 있다가, 이 관습법이 뭐로? 로마 최초의 성문법, 글로 만든 최초의 성문법 뭐였죠? 예, 우리가 공화정의 그 초기 평민 중심의 공화정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공부했던 십이부법입니다. 귀족들의 자의적인 법 해석을 견제하고 평민권을 옹호하기 위한 최초의 성문법 십이부법이 공화정 초기에 나왔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맹시 전쟁 이후에 시민법이 나옵니다. 동맹시 전쟁으로 이 사이에 들어가 있을 때그 동맹시 전쟁이죠. 동맹시 전쟁. 동맹시 전쟁으로 로마를 벗어나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로 시민권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시민법이 정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로마 제정 말기에 가면은 결국 모든 속주인들에게도 시민권을 줘요. 그러면서 만민법, 제국 안에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만민법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습법, 그리고 공화정 초기 십이법법, 그리고 공화정 말기 시민법, 그리고 제정 말기 만민법, 이렇게 법이 점점점 정비되는 모습을 보이고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 동로마 때 배울 건데 비잔티움 제국에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전성기를 일으킨 사람인데 이 사람이 기존에 존재했던 관수법, 시비법법, 시민법, 만민법을 모두 모아서 총정리된 법전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유스티니아누스의 만든 법전, 그래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 혹은 로마법 대전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걸로 모든 법률이 집대성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법률 봤고요. 토목 건축 볼게요. 로마인들의 주특기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탈리아에 가면 이때 로마 제국 때 만든 도로가 지금도 쓰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건축 기술이죠. 특히 그 아피아가도, 카푸아부터 로마까지 200km에 뚫려있는 아피아가도, 여기에 이제 스파르타쿠스에 난 이후에 검투사 노예들을 이길 옆으로 쫙 매달았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제국의 수도시설, 상업수도시설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로마가 빼놓을 수 없는 건축물, 원형 경기장, 콜로세움. 아테네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다면 로마에는 콜로세움이 있죠. 그 외에도 개선문, 공중목욕탕 등이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철학은요, 새로운 게 나오진 않아요. 이 사람들이 실용적인 사람이다 보니 철학에 대해서는 기존에 있는 철학을 좀 재활용하는 수준인데, 로마 상류층에게는 우리 헬레니즘 하면 떠오르는 게 세계시민주의와 개인주의였죠. 그 세계시민 속에서 나 개인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냐, 그 개인주의 철학, 스토아, 그 학파랑 에피쿠로스 학파가 나왔죠. 욕망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 금욕을 통한 이성적인 삶을 살자 스토아학파, 정신적 쾌락을 추구했던 에피쿠로스 학파. 이 중에서 로마인들에게는, 네, 상류층에게는 금욕을 통해 욕망과 감정을 절제하고 이성적인 삶을 살자는 스토아 철학이 로마 상류층에게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역사. 역사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그 그리스 문화 공부할 때 헤로도토스랑 투키디데스가 역사라는 책을 썼죠. 헤로도토스의 역사는 그리스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전쟁을 다룬 거고, 투키디데스의 역사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간의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다룬 거였죠. 그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투키디데스, 헤로도토스랑 구분하셔야 돼요. 아테네의 그 그리스 역사랑. 자, 리비우스라는 사람이 로마사를 씁니다. 이 리비우스의 로마사는 공화정 초기부터 말기까지 역사를 다뤄요. 공화정 초기와 말기. 그리고 이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이 속주 출신입니다. 로마 본토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게르마니아라는 역사책을 썼고요.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게 1차 삼두 정치의 승리자였던 카이사르. 이 사람이 갈리아, 오늘의 그 프랑스 지방을 정복을 하는 과정에서 갈리아 전기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이 책이 되게 유명한 책이고요. 그리고 플루타르코스는 그 전에 그리스 시내부터 내려오던 수많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정리한 영웅전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얘들아, 뭐 진짜 세계사에서 문화는 시대랑 매칭만 시키면 돼. 그래서 너네가 이 역사는 뭐랑 구분해라고? 그리스의 그 헤로도토스, 페르시아 전쟁사, 그리고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랑 구분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우주의 중심은 지구다,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이야기해요. 이거 여러분이 뭐랑 구분하셔야 되냐면, 헬레니즘 시기보다 퇴보한 거죠. 헬레니즘 시기에는 아리스타르코스가 태양이 지구의 우주의 중심이고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라는 지동설을 이야기했는데, 로마 시대 와서는 오히려 이게 퇴보된 모습,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로 퇴보한 걸볼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문학에서는 히케로의 산문,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신데, 이것도 여러분이 뭐랑 구분을 확실하게 해두셔야 되냐. 우리 그리스 문화 공부할 때, 그리스에서도 서사시 같은 거를 공부했었죠. 뭐? 그치, 얘들아. 이것도 그리스의,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다른 말로는 일리아드라고도 했죠. 일리아드. 이거랑, 오디세이아. 이런 거랑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로마 문화,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를 봤고요. 다음은 크리스트교. 나중에 중세로 가게 되면 이 크리스트교를 빼놓고 역사가 전개가 안 됩니다. 이 크리스트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크리스트교는 여러분, 유대교랑 다릅니다. 유대교랑 다른 거예요. 구분하셔야 돼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것뿐이지, 오히려 유대교랑은 정반대되는 종교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이라는 곳에서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이제 성경에 따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이 성처녀인 막달라 마리아에 모여서 이제 신인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막달라 마리아의 배에서 태어난
예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가 전파한 이 크리스토교는 기존의 유대교랑 달라요. 기존의 유대교는 굉장히 그 헤브라이 민족, 히브리족 중심의 선민사상, 우리만 선택받았다. 우리만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선민사상으로 무장을 했고요. 율법주의, 어마어마한 율법을 통해서 형식적인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종교였어요, 얘들아.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로마에 의해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유럽을 떠돌 때 미움을 많이 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만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러면서 하니까. 하지만 이 예수의 크리스티교는 이 유대교의 선민사상과 율법주의를 거부합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 모두는 한 형제다. 하나님 말해서 우리는 모두가 한 형제고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이 아니라 신앙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보편적 사랑과 평등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때부터도 굉장히 많이 전파가 됐고요. 이 예수가 이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어요. 죽임을 당하죠. 그렇지만 예수가 죽은 이후에도 이 가르침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확산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는 이 크리스트교가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엄청나게 박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박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과 평등의 종교인 기독교는, 크리스트교는 계속해서 전파되게 되고요. 결국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크리스트교는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게 되죠. 그리고 니케아 공의에서 이 아타나시우스파의 교리를, 삼위일체를 정통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가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크리스티교가 공인된 거랑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 국교화된 거 구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니케아 공의회는 이후에 등장할 공의회랑 여러분이 함께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 로마의 실용적이고 실제적인 문화 크리스티교 살펴봤고요. 특히 로마 문화 공부할 때는 이 로마 역사, 이 리비우스 로마사, 타키투스 게르마니아,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기, 프로타르코스 영웅전은 그리스 시기 헤로도토스의 페르시아 전쟁사, 투키리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랑 구분하시고요. 문학 같은 경우는 호메로스가 쓴 그리스의 일리아스, 일리아드, 오디세이아랑 이 로마 시대 히케로, 베르길리스의 서사시 구분하시고, 특히 과학에서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동설이 헬레니즘 시기의 아리스타코스의 지동설보다 퇴보했다라는 거 구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법률. 로마의 꽃입니다. 관수법, 12법법, 시민법, 만민법. 나중에 배울 거지만 비잔티움 제국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정, 로마법 대정으로 총정리되었다라는 거 보시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기나긴 시간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까지 이렇게 쭉다 공부를 했습니다. 이 배운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탐구 자료 꼭 여러분이 읽어보시고요. 여기 이제 이 서양 고대사 여러분이 배운 이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에 관련된 문제풀이. 제가 이번에 문제풀이 좀 많이 업그레이드 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문제풀이, 선지를 재구성한 이 선지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각종 수능 모의고사 기출문제 다 실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에 우리 서양 중세사에서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